참여도 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되게 기대되는 앨범이고요.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제 그 인스타그램 제 이제 문종업이라고 치시면 거기 이제 제가 공지를 약간 지금 한 3만 명 정도 뭐 있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니까. 아, 네.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문종업이라고 딱 치시고 검색하시고 이제 친구 추가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 이 지금 나오면 7곡? 아 5곡이고 5곡. 미니 앨범은 1집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5곡 딱 7월 8일 발매된 뒤에 제가 안 되면 꼭 두 번째 요 자리에 또 한번 문종업 그룹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안동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. 네.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아이돌 힘든 시간 힘든 어찌 보면 고난 다 겪고 왔을 텐데 이제 이 집이 나올 거고 7월 8일 이후에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텐데 포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이번에 앨범에는 정말 제가 참여를 많이 했고 제 생각에 많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정말 저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앨범으로 저의 시작으로 또 저의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더 좋은 모습,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문종업 군의 노래를 한 곡 들어볼 텐데 아쉽게도 7월 8일 날 여러분들 큰 행사 있기 때문에 많은 곡은 안 되고 딱 한 곡 먼저 제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곡인지 곡 소개를 듣고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곡은 지금이라는 곡이고요. 제가 처음으로 제 친구랑 곡 작업을 해서 끝까지 완성시킨 곡이고 친구와? 네, 제 이름으로 첫 솔로로 발매됐던 곡이기도 하고 저한테 의미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자, 첫 솔로곡 그날 문종업 군의 그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지만 박수와 함성이 있다면 7월 8일 이후 두 번째 무대 제가 꼭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그날 들어가겠습니다. 박수! 잘 부탁드립니다. 누가 너랑 나랑 어울릴 줄 알겠어. 혼자 감탄했던 나에겐 여자는 어울리지 않았어. 우와. 외롭지도 않고 눈에 띄진 않았어. 넌 예쁘기는 하지만 늘 그랬듯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. 이제 너가 어떤 행동했을 때 그 모든 게 I like that, like that. 이제 다른 방에 꿈들이 없을 때 너와 단둘이 보길 원해. 지금 이 순간 나 꽉 잡고 그대로 있어줘.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눈이 마주칠 때를 기억해줘. 알아줘 너와 내가 이라도 가까워졌으면 난 머리에 어디서든 언니 했으면 좋겠어. 이 남자 없던 나는 너만이 시간이 허전서 내가 없는 공간에선 넌 지루하기를 바래. 너의 손을 잡고 너 싶기도 하지만 다 듣고 내 말 좀 들어봐. 지금 이 순간 날 꽉 잡고 그대로 있어줘.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눈이 마주칠 때를 기억해줘. 알아줘 너와 내 거리가 더 가까워졌으면 난 뭐래. Yeah. 눈을 감고 서 있어 그 자리에 있어. 상황에 하지만 널 아는 거니까 지금 내 감정이 잠깐뿐일지라도 난 좋아. 나 우울한 순간
멈춰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눈 마주칠 때를 얘기 어깨줘 알아줘 너와 내 거리가 더 가까워졌으면 난 뭐래 yeah girl 감사합니다 문종업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아이돌 가수 먹고 나도 이제 솔로로 활동합니다. 7월 8일 이후부터 이제 멋진 활동.